생일상 이렇게 받겠습니다. 네, 네, 당연하지. 네. 앉으시지. 아이고, 전에 그 그때 병원에 아 가시기 전에 저랑 통화를 한번 한. 네. 다시 가실 때 가시고 그 후에 한번 뵙고 싶었는데. 네, 아 죄송합니다. 그 말씀 제가 전에 듣긴 했는데. 네. 좀 많이 회복하셨습니다. 아, 뭐 건강 괜찮습니다. 괜찮. 워낙 그 강건한 분이 돼서. 감사합니다. 단련이 워낙 되셔가지고. 네. 뭐 잘 극복하실 것 같습니다. 우리 원장님께서 많이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하셔서 힘들다. 예. 아니 뭐 아무리 우주가 달라진다 해도 내가 건강해야. 네. 우주도 있고 나라도 있고. 네. 예, 국민도. 그래서 지도자들의 건강을 옛날부터 항상 그 최우선시 하거든요. 몸이 건강해야 또 정신도 맑고, 정신이 맑아야 또 정치도 제대로 해안이 생기고 또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저도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이제 핑계 삼아서 매일 108배를 하거든요. 아, 매일 하세요? 네. 108배를 그나마 반 의무적으로 하니까 운동, 다른 운동을 안 해도 좀 핑계가 돼. 네. 아, 근데 108배가 운동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네. 하던 사람 얘기 들어보면요. 네. 잘만 하면. 네. 그럼 저 뭐냐 저 연골 무릎 또 좋아지고. 네. 좋습니다. 그래서 108 숫자도 번뇌가 함축해서 108개라고 그러거든. 네. 그러니까 그 번뇌도 없애고 몸도 좀 건강해지고. 어제 저기 계기가 좀 되시면 108배를 하시는 것도. 네, 알겠습니다. 108 번뇌도 사라지고 몸도 건강, 건강도 전신 운동이니까. 네. 노력해 보겠습니다. 네. 그래 이게 네.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심신이 다 강건해야 되는데 요즘은 네. 참 여러 가지 걱정들 끼쳐서 죄송합니다. 뭐 정치라는 게 뭐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뭐 이제 그래 왔고 또 어쩔 수 없는 또 이 현실 자체가 상대적이라 이제 요거를 잘만 융합하고 우리 불교에서 중도라고 그러는데. 이게 잘 실현이 되면 서로 이제 그 불이익도 없고 근데 뭐 정치하는 분들이 좋아져야 국민도 좋아지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게 이제 불협화음이 되고 하면 그 국민들이 힘들어지죠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이 적 예를 들어 이제 나와 반대되는 사람이나 진영을 이기면 가장 좋구나. 세상이 쉽지는 않잖아요. 네.
보니까 또 서로의 각자가 다른 또 명분이 또 있어서 그게 뭐 시시비비를 떠나서 이제 그게 되면 이제 계속 그 쟁투 네. 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제 그것까지 극복해내는 나라 정치인이 이제 네. 그 덕이 있다고 그러지. 네. 그러니까. 제일 중요한 역할이죠. 정치가 원래 뭐 그 종교의 역할이자 사실 원중회통의 정신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공존하고 인정하고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이기는 길이 있는데 모두가 이기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잘 찾아야 되겠죠.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 여든 야든 어느 쪽에 그 지도자가 되었든 네. 그것을 이렇게 융합 융섭을 잘 하는 분이 진정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는 거대 야당의 수장이셔서 조금 더 책임감을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니까, 이게 이제 그야말로, 강한 것으로, 이기는 것도 무리고, 또 그렇다고 뭐, 무조건 뭐, 따라다닐 수는 더더욱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한마디로 요즘 말처럼 밀당을 잘 하셔서 네. 그게 네. 국민들이 우선 네. 네. 편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가장 뭐 그건 뭐 원론적인 얘기지만은 그래도 뭐 원론이 원론이지 뭐 네, 그런 게 제일 중요한 일이죠. 그래서 사실 추석이기도 하고 제가 요즘 제일 사실은 답답한 거는 우리 원장님 말씀 그대로인데 이 모두가 함께 이기는 길이 있거든요. 정치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갈등을 끼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게 파멸로 가면 안 되잖아요. 적대와 파멸로 가면 안 되고 조정하고 양보하고 타협해서 서로 이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 통합 조정이 가장 정치의 큰 역할인데 뭐 저희들의 부족함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정치로부터 시작되는 갈등과 적대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국민들 사이에도 크게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고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걱정도 많습니다. 지금 의료대란 문제도 사실은 이해관계를 서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대화나 타협이 아니고 충돌하다 보니까요. 모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종교계의 역할도 이럴 땐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전번에 제가 그 개신교 그 저기 장서년 목사 그 저기 저 백석대학교 총장하시는 네, 그분 네. 한교총 회장이더만요. 네. 그분하고 또 천주교 캐토릭 그 지금 종교 지도자 협의회 이제 대표로 오신 분이 수원대 교구장이신 이용우 주교인데 그분하고 잠깐 정 뭐지? 그 목사님, 우리 보좌관 셋이서 한번 같이 봤는데, 거기서도 그 의료 문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. 많이 하고. 그래서 이제 전에 한번 종지협 의장을 제가 맡고 있기 네. 때문에, 종교 지도자 협회에. 보고 한번 준비를 서보라 해서 네. 그 의료
옆에 일정입니다. 의사님? 네, 의자, 아, 의자 옆에. 거기다 왔다 가고, 뭐, 대화를 하는 도중에 좀, 그건 또 다른 조치가 있어서 또 제가 중단을 했는데, 어쨌든, 참, 이게, 뭐 아시겠지만은 참 어려운 문제잖아요. 그게 국민들로 봐서는 의료정원을 뭐 몇 명이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원을 어떻게든 좀 늘리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네, 늘리는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의료 수가 부분 같은 건 또 조정을 좀 해야 되고, 요게, 저기, 저, 그, 천주교 교황 선출할 때 그 뭐라고 그랬지? 콩클라브인가? 그것처럼 뭐 가다 놓고 한번 결론을 내도록 하든지.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그 말씀도 한번 드려보고 싶었는데요.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. 이 정치권하고 이해 당사자만 딱 얘기를 하니까 네. 입술 없이 이빨이 부딪히는 네. 겁니다. 그래서 사실은 중재를 하거나 아니면 좀 그 윤활유 역할을 할 역할이 그 필요한데 제가 본 종교계 어른들이 좀 나서 주시는 게 지금 이 충돌 양상을 좀 완화할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지금 대화 자체가 대화가 아니라 싸움입니다. 네. 그 역할들 한번 이미 말씀도 한번 하신 게 있으시고 예. 나서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예. 뭐 해결을 안 하면 이게 너무 지금 답이 안 나옵니다. 아무리 봐도 누군가가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으면 이거 결국 다 절벽급으로 다 떨어질 것 같아요. 피해는 국민들이 있고 한번 명절 끝나고 네. 저희가 한번 동지역 차원에서 한번 만나서 그러려면 이제 양쪽 다 예.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어떤 뭐 이제 전체적인 결론은 아니지만 권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쪽 다 수용을 좀 네. 해주는 전제가 좀 돼야 대화의 물꼬는 터야죠. 뭐 얘기 자체를 안 하려고 하니까. 그러니까 그게 되면은 이제 우리 종교 지도자 협의회나 종교계 차원에서 한번 왜냐하면 이게 워낙 그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고 예.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이제 갈 수밖에 없어서 네. 한번 뭐 정부하고도 한번 그러시죠. 네. 대화를 좀 해보고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그러시죠. 비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